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백부터 시작해서 드래그하신 다음에 자 블록으로 처리하시고, 자 폰트를 MD 아웅체라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2포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자 블록을 해제해 주시고 난 다음 자 드래그하셔서 글씨가 있는 그글 글씨가 있는 곳만 자 드래그하셔서 블록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자 글씨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줄바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아래쪽 또 드래그 하신 다음, 자,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Shift 누르시고 엔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래쪽, 자, 여기 이면지철, 자, 여기도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자, MD 아롱체로 또 바꿔주시고, 자, 바꿔주시고, 자, 글씨 크기는 60포인트로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글씨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블록이 잡혀있는 상태로, 자, 어린이 훈장이라고, 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글씨도 약간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죠. 여기 그 분홍 계열 쪽에서 약간 내려왔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드래그, 여기 그 문단 부호가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위치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블록 처리하시고, 자, 여기 줄간 격을, 165로, 맞춰서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글씨가 좀 내려온 것 같지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기 마작을 이용해서 그리기를 조금 해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마당은 우리 여기 그리기 도구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자, 우리 입력 메뉴 누르시면 개체라고 하는 곳에 그리기 마당 자 눌러서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위쪽 그리기 도구 상자 여기에서 그리기 마당을 눌러 들어오시고 자, 그리고 전통 이라는 곳에서 미풍 양속 자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을 하나 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통 미풍 양속이라는 곳에서 자 원하는 거, 꼭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거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고 넣기 하신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 드래그 하셔서 자 그리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그리기 마당 들어오시고 자 이번에는 속담이란 곳에서 자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넣기 자 적당한 위치에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았습니다.